조명 다시 좀 잘 맞춰주세요. 이거 바로 조명 들어와야죠. 조명이 왜 안 들어옵니까? 합창단 상수하고 하수에 있는 그룹핑이 조금 위치가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. 이 곡은 칼 오르프란 독일의 현대 작곡가가 작곡한 칸타타 카르미나 불안합니다. 이 공연의 특징은 그냥 콘서트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약간 현대 오페라 버전이라 그래서 오페라 형태로도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 예술단의 특징을 가능한 한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이 현대 오페라 형태를 택해서 공연할 겁니다. 올해는 7월 3일 이곳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20세기 독일 작곡가 칼 오르프의 까르미나 불안화를 무대에 올리려고 합니다. 제일 먼저 합창단의 무대입니다. 워낙 이제 까르미나 불안화라는 곡이 대곡이고 합창으로서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하면서도 되게 그 힘들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 곡의 내용이 약간 운명이 이제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거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는 것도 제한이 되고 많이 답답한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곡이 엄청 웅장하면서도 시원시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이제 단순히 합창이나 기악 반주뿐만이 아니라 무용까지 가미가 돼서 전체적인 무대 극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편의 이제 종합 예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예술계가 많이 정체되어 있었는데요.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.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드셨을 저희 도민분들께 좋은 공연으로 보답해드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제주도라는 거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어떤 색감이 있는 것 같아요. 바람, 어떤 뭐 바다, 또 그러한 부분들은 무대의 어떤 형태나 또는 영상이나 조명으로 최대한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이고 더 한 번밖에 없는 공연이지만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주도만의 정서를 좀 담기 위해서 지금 디자이너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.